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Long, long before smartphones라고 해서 자, 스마트폰이 있기 오래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walking stick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was our support staff에서 우리의 보조하는 직원이었대요. 당연한 얘기겠죠. 지팡이 찍찍찍찍고 가니까 할아버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할 때? When on the go. 근데 on the go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일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 상태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 good working staff. 그래서 이 좋은 보행용 직원은 지팡이겠죠. Was the ultimate assistive device라고 해서 궁극적인 도움의 장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best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만약에요, 당신이 misstepped라고 했으니까 발을 잘못 디디면 이 step, 이 지팡이가 helped you, 당신을 도와줍니다. Regain your balance라고 해서 당신의 균형을 regain, 되찾게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if you became tired, 만약 당신이 피곤하게 된다면 the staff was, 이 직원은 was there, 거기에 있어요. 뭐 하려고? To support you,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서. 아, 피곤해서 지팡이를 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때린 거 아니야. 자, 여기 지팡이라고 하면 이래가지고 딱 뒤, 아, 뒤가 이런 식으로 기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요, 예, 오늘 좀잘 쓰이네. 자, 그 다음에 the staff offered the benefit of a probe라고 해서 probe라고 하는 거는 탐사 또는 탐색 이런 뜻인데 탐색의 이점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뭐 한다면 you needed to explore an unfamiliar subject along the way. 가는 길에 unfamiliar, 낯선 물체를 당신이 탐험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게 지팡이를 들고 간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아니 뭐 맹인 아니에요? 맹인 아니에요? 자, 이거 뭐야?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건드려 보는 거.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it could be used as a gauge to test the depth of water. 그래서 물의 어떤 깊이를 to test, 검증하는 어떤 gauge, 측정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물 건널 때 뭐예요? 물이 얼마나 깊은가 쑥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뒤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겠죠. If you had to ford stream, 그래서 냇가를 ford 건너가야만 했다면 그런 얘기예요. 딱 계속 나옵니다. 계속 if 나오는 거 봐서는 지금 이게요 결국 얘기하는 건 간단한 얘기잖아요. 지팡이의 장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이게 언제 얘기예요? 과거 얘기죠. 그죠? 과거 얘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당신이요, need to commit something to memory. 뭔가 기억을 해야 할 어떤 것이, 어떤 그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you could notch. 그래서 당신은 기록할 수 있었대요. down on the step. 그래서 그 정보를 지팡이 위에다가 기록해 둘수 있었다.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펜 있으면 여기다 쫙쫙 적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more or less with the same ease라고 해서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쉽게 뭐 이런 얘기죠. As we do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do with the fresh drive memory sticks of today라고 해서 오늘날의 어떠한 그 fresh drive memory 어떤 stick 갖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차피 예시를 들어서 오늘날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and if necessary 만약 필요하다면 이 지팡이는 Could be readily used, 쉽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뭐로써? 웹폰으로써. 그래서 all in all, 대체적으로 The staff helped clear, 그 직원은 깨끗하게 해준대요. 그 길을요, 어디 있는 길? Of obstacles라고 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장 집어넣기도 사실은 조금 불가능한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한 문장씩 지금 전부 다 예시를 다 따로따로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힘들고 순서 문제도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명절사가 중간에 없기 때문에 뭐 덧붙여서 그러나 이런 게 반전 얘기가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얘는요.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출제 불가할 것 같은데 뭐 그냥 내봤자 그냥 주제 얘기예요. 내봤자 주제 얘기거나 뭐 제목 얘기거나 그거 말고는 낼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의 어떠한 유효성 해가지고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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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5번 넘어가 봅시다. 자, 5번은요 뒤에 넘어갑니다. 자, you may heard or read. 그래서 당신은요 들었거나 읽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That's 세모치고요. 누구의?
Laurence Olivier was widely believed. 하는데, 자, 일단은 비동사가 나오고요. 일단 주어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believed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나오게 되면 해석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believed란 말만 지금 써서 그렇지, 이 believe의 그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믿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thought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aid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onsidered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믿어진다, 생각되어진다, 전해진다, 고려되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주어가 직접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고려하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불특정한 by people,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주어가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문에는 by people이 안 나와 있죠. 우리가 수동태에서 배웠을 때 by 다음에 목적격이 생략되는 경우는 쌤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많거나 모르거나 당연하거나 이럴 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by 뭐시긴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widely니까 넓게겠죠. 뭐로? To be the greatest actor of the past century. 지난 세기의 위대한 배우라고 그렇게 전해졌대요. 쌤은 누군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hen you see one of his films, 그의 영화 중에 하나를 본다면 볼 때에 You may wonder how that could be.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라고 당신은 wonder, 궁금해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올리버, 뭐라 그랬죠? 올리버 트위스트인가요? 아, 로렌스 올리버네요. 자, 이 사람이요, 정말 유명한 배우로 알려져 있대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아닌 거야. 아니 영화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의아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this assessment, 이러한 평가는 comes largely from those 뭐뭐한 사람들로부터 주로 comes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Who saw him perform live? 줄 닦아주세요. Saw him perform live. 그가, 자 일단은 who가 나왔고 그 다음에 so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who가 얘기하는 거는 그 thos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those는 그냥 사람들이겠죠. 근데 봤던 사람들이래요. 뭘 봤던 사람들? 그가 아까 얘기했던 이 L.O.G. 이 로렌스 뭐시 올리버라는 사람이 공연을 하는데 어떻게 공연을 했다고요? 라이브로 공연을 한대요. 문법 얘기할게요. 지각 동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이게 이해가 되려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공연을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영화가 아니겠죠. 영화는 어차피 찍힌 걸 그냥 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연기를 보려면 뭐를 봐야 돼요? 그렇지, 연극을 봐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극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he was an amazing and brilliant technician. 그는요, 놀랍고 그 다음에 뛰어난 technician이었네요. 기술자, 약간 조금 뭐 기술적으로 아니 뭐 기술을 부린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연기를 할 때 뭔가 좀 자신만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who took big risks and thrilled audience라고 해서 큰 위험을 계속 감수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긴장시켰다, 청중들을 긴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살아있는 연기를 하는데 오 이런 식으로 오 멋져 막 벨트 이래가지고 위에서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far enough away not to be able to sense his technique. 그의 기술에 대해서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말한 먼 곳은 아까 얘기했던 연극이라고 했으니까 연극 그 무대 뒤편에서도 이 사람이 뭔가 공연을 하면은 다 놀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대단한 거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는요 거의 reached that impact. 그러한 어떤 효과를 rarely 여기서 부정어구죠. 이거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만약에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rarely 쓰고 그 다음에 did he reach 이렇게 부정어구에까지 바꿔도 돼요. 그래서 달성하지 못했어요. 영화에서는요 where his work is sometimes look calculated 밑줄 끝입니다. calculated 요거는 그 빈칸 문제 빈칸이라다 어휘 문제 예상해봐도 돼요. 이거 계산된 그래서 때때로는 계산된 것처럼 보이는 그 영화에서는 당연히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아까 위에도 얘기했잖아요. 영화를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최고의 배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얘기 하나 끝. 다음 두 번째. Richard Burton also
자, 올수 앞으로 빼게 되면 이게 또한 역시이기 때문에 무슨 개로 바꿀 수 있어요? 게다가로 바꿀 수 있어요. 게다가로. 됐죠? 그래서 또한 이 사람은 respected as one of the 20th century greats. 그 다음에 had a voice, had a 동사. 그럼 respected는 여기에서는 존중받는 이런 얘기겠죠. 뭐로서? 20세기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존중받는 이 사람이 had a voice so huge 하죠. 어떤 음성을 가졌다? So huge! 해서 너무 큰 음성을 가졌대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영화에서 목소리를 크게 질러봤자 스피커가 전달해주니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스피커 볼륨 줄여버리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뭐예요? 지가 소리하면 내가 여기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커서 네, 뒤로 넘어갑니다. It was sometimes overwhelmed the camera. 그 카메라를 압도할 때도 있었대요. 또 뭐도 압도했다? 마이크로폰도 압도했고요. 그 다음에 all the intimacy of film acting. 그러니까 영화 연기의 어떤 모든 친밀함. 그러니까 영화 연기에서는 당연히 뭐 마이크도 나오고 뭐 스피커도 나오고 카메라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능가했다고 하는 것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실제 나와서 목소리도 컸고 그 다음에 연출력도 뛰어났고 뭐 이런 얘기예요. 연극에서 그랬다는 거죠. 자, to this day, 오늘날에 이르러가지고 많은 관객 멤버들과 그 다음에 비평가들은 maintain, 계속 유지합니다. 여기서 유지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주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주장하는데요? That if you did not experience either of these men,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당신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어디에서? 동그라미입니다. In the theater. 이게 원래 답이죠. 그죠? 그렇다면 you did not experience their magic. 그들의 마술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극 가서 봐. 그래야 알아.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극장 당연히 연극이겠죠. 영화 극장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공연이다. 이런 문제는 순서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쭉 연결해가지고 얘기해주고 This assessment를 두 번째 뭐 그 ABC 중에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리차드 볼튼 also 이거를 뭐 두 번째로 잡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To this day를 제일 마지막으로 잡으면 그거는 뭐 ABC 섞어가지고 그렇게도 한번 내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 그런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6번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7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a growing segment of humankind. 자, a growing segment of humankind. 인류의 점점 증가하는 사람들. 또는 뭐 원래 segment라는 단어는 뭐 사람들이 하는 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has come to see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해석하실 때 있잖아요. 그 come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happen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get to 동사 원형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들한테 해석 목숨 걸지 말고 이 동사 원형의 의미에다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뭐뭐 한다 또는 뭐뭐 했다. 아니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으로 온다, 뭐뭐 하는 것으로 되었다, 뭐뭐 하는 것으로 뭐 발생했다 이게 맞는데 굳이 뭐 내용 파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들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본대요 전쟁을 as simply inconceivable 하죠. inconceivable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진 게 오늘날이겠지. 그럼 이 오늘날의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우리나라 사람만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떤 뉴스 매체를 통해서 뭐 동유럽 지역이거나 아니면 중동 지역의 내전이거나 뭐 아니면 뭐 아프리카의 어떤 뭐 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오는데 그 전부 다 뉴스로만 우리가 보고 있지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겪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죽어가는 어떤 약간 뭐 개발도상국 쪽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 계속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뭐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노인들도 거의 뭐 아직 안 죽고 있는 시대 우리는 뭐 말 맞다는 뭐 100세 시대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전쟁을 겪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1950년에는 겪긴 했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지금 계속 전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입으로만 전쟁하고 있지 그지? 어쨌든
자,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역사상 처음으로 when governments, corporations, and private individuals consider 정부와 그 다음에 기업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적인 개인들이 consider 고려할 때 그들의 즉각적인 미래, 그럼 가까운 미래를 얘기한 거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many of them, 그들의 대다수는 don't think about war, 전쟁을 뭐로 생각하지 않는다? as a likely event라고 해서 가능성이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기업과 그 다음에 개인들이 자신에 가까운 미래, 당장 내일만 생각합시다. 야, 내일 전쟁 일어날 것도 아니?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자, nuclear weapons have turned war. 자, 핵전쟁이, 아, 핵무기는 전쟁을 바꿔놨습니다. Between superpower, superpower 사이에서의 전쟁을 뭘로 바꿨다? Into a mad act of collective suicide. 해서 집단적 자살이라고 하는 미친 행동으로 바꿔놨대요. 핵무기가. 그럼 우리가 초강대국 사이의 전쟁 가면 당연히 뭐 미국하고 뭐 요즘은 초강대국 하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을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냉전체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봅시다. 그러면 핵무기가 발달하게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무조건 그 냉전체제로 되게 막 이렇게 막 뭐 심지어는 막 올림픽도 안 나가고 막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집단적 자살이라는 미친 행동으로 이렇게 바꿨대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therefore 따라서 forced the most powerful nations on earth, 지구상의 강력한 국가들은 자 강력한 국가들은 forced 했다는 얘기예요. to find alternative, 뭔가 대안적이고 그 다음 peaceful ways, 평화적인 방식을 발견하도록 강요했다. 이게 강요했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solve conflict 하죠.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쌤이 지금 사실 답을 벌써 얘기를 해버렸죠. 지금 실수로. 일단 왜 2번이 답인지 계속 얘기를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상상도 할 수 없다? 그 다음 문장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장 일어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일어나? 몰라 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1950년대도 일요일이었죠. 그때가 새벽 4시인가 그랬는데 그 영상 비디오를 보면요 그 일요일 전날 밤에 막 사람들이 막 유흥에 빠져있고 막 미치고 놀고 자시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때 누가 전쟁을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했겠죠. 어쨌든 뒤로 넘어갈게요. 자, simultaneously 동시에 the global economy has been transformed from a material based economy to knowledge based economy. 그래서 자, 세계 경제는 변형되어져 왔습니다. 자, 뒤에 나오니까 from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to가 지금 나왔어요. 그럼 이 자리가 A, 이 자리가 B, 그럼 A에서 B로 바뀌었는데 보니까 뭐 나와요? Material based economy 하면은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economy. 그러면은 재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제력을 확 끌어당겼던 그 시절에서 지금은 이제 뭐예요? 지식 기반의 어떤 경제를 계속 이제 추구하더라. 그렇게 변형되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전에는 previously 이전에는 그 main source of wealth 부의 그 주 요인은 그 근원은 바로 material asset 그러니까 물질 자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지역 얘기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기름이잖아요. 그럼 기름이 많이 있는 나라일수록 부자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건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such as gold mines, with fields and all wealth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Today, 그러나 여기 중간에 연결사 넣어도 돼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the main source of wealth is knowledge. 오늘날의 주 원인은 뭐가 된다? 지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지식 기반 사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well as you can conquer oil fields through war, 전쟁을 통해서 기름이 있는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반면 you cannot acquire knowledge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지식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는데 A가 좀 세단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그러면 B가 오일이 많으니까 야, 나 너한테 전쟁한다. 너희 땅 쳐들어가가지고 내 너희 땅 다 먹고 오일 챙길 거다. 이게 가능했는데 또 해볼게요. A 있고 B가 있는데 B가 머리가 더 똑똑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논리대로 얘기하면은 야, 니는 똑똑하니까 니 머릿속에 있는 두뇌들을 다 꺼내야 되겠어. 이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결국 죽이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니 사람 죽여가지고 사람의 뇌를 지지직 잘라가지고 내 뿅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 누구 머리 뿅 이런 식으로 그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말이 좀 빨랐네요. 갑자기 흥분하네. 자, 그 다음에 hence 따라서 as knowledge, 지식이 became the most important economic resource 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어떤 근원이 될 때에 the profitability of war, 전쟁의 profitability, 수익성은 뭐 했다?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은 became increased, 점점 더 restricted, 제한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To those parts of the world, 세계의 그러한 부분들에게 제한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The economies are still old-fashioned material-based economies. 그래서 그 경제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어떤 물질 기반의 경제에서만 아직도 전쟁이 적용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경제 체제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지식 기반 사회를 얘기하니까 그 상대방 다른 국가의 어떤 뇌를 빼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핵무기가 터지잖아요. 그럼 다 죽어요. 그러면 핵무기가 터졌을 때 그 지역이 만약에 다 터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던 자원들도 다 터지는 거예요. 자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얻기 위해서 핵무기를 쓴다?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물론 그 자원이 없는 지역을 거기에 위협으로 날려가지고 거기를 쓰러뜨리고 자원 내랑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그 경제력이 그만큼 엄청나게 센 나라들에서는 이게 지금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 기반의 경제를 갖고 하고 있는 뭐 자원이 이렇게 풍부한 이런 나라들에서만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운다 이런 얘기죠. 자원 내랑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게임할 때 왜 보면은 어떤 남의 자원 이렇게 뭐 멀티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럼 멀티를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이거 오답 체크 한번 해볼게요. 1번에 accidental mistakes 하면은 우연한 실수. 그럼 밑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핵무기 실수로 떨어졌는데 이제 전쟁 시작. 뭐 아니면 뭐 1차 세계대전 때 뭐 저 뭐죠? 1차 세계대전 시작에 무슨 저 어느 나라 왕이 어느 나라의 그 사람이 오스트리아인가요? 거기 왕자를 암살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뭐 이런 식으로 우연을 가장한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irregular occurrences란 말은 불규칙적 발생이니까 전쟁은 항상 예고를 하지 않는다? 뭐 불규칙적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 비즈니스 opportunity란 사업의 기회면 이거는 분명히 사례가 뭐가 나냐면 미국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 함대를 딱 치고 나서 거기는 미국인들이 몇 명 죽으니까 이제 미국이 아 하면서 이제 기회다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때 왜냐면 그때 미국이 이제 무기나 이런 거 많이 팔고 난 다음에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이다. 그럼 이쪽 저쪽 전쟁 다 터지게?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지식기반 사회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항상 사람들이 뭐 좀 쌈박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노리긴 하나 봐요. 3차 세계대전 어디서 일어나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벌어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그죠? 아 지가 나가서 뭐 참전할 것도 아니고 뭐 게임할 것도 아닌데 게임으로 무슨 뭐 조종할 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7번 또 하겠습니다. 자 7번은요 볼게요. 자, mathematical truth, 수학의 진리는 is a very slippery concept 합니다. 원래 slippery라고 하는 말은 미끄러지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미끄럼 틀에서 이렇게 슉 어떤 수학적 진리가 슉 하고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걸 보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쑥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방금 뭐가 지나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파악이 어려운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slippery한 개념은 파악이 힘든 확인하기 힘든 그런 개념이다. 첫 문장에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this is not to say. 이것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It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but rather, 오히려 뭐다? that 다시 대모칩니다. 이거 접속사 두 개 연결된 거예요. We cannot be absolutely sure. 우리가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We have found it.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견했다. 우리가 수학적 진리를 발견했어. 라고 절대적으로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한 어떤 그 수학적 발견이 없어. 존재 안 해. 이걸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뭐가 있긴 있겠는데 발견했는데 발견하고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왜 그러냐? Simply because 단순히 we hav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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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자, 그러면은 단순히 뭐 하기 때문에
몰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볼게요. 밑에 볼게요. People make mistakes.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특별히 when 뭐 할 때 checking a single lengthy argument repeatedly.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나의 어떠한 긴 논학 또는 논리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할 때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의 긴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긴 논리. 그럼 이 하나의 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수학적인 논리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고 또 보고 뭐 도함수가 어쩌고저쩌고 뭐 f'x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계속 그거를 보고 또 보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데 뭐 한다고요? 아니 반복적으로 보면 완벽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는 안 돼요. 자, our knowledge of the truth of a mathematical statement depends of making judgment based on appropriate evidence. 자, 우리의 어떤 지식, 뭐에 대한? Of the truth of a mathematical statement. 수학적인 statement의 진리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depends upon 뭐에 달려있다? Making judgment. 판단하는 거에 달려있대요. 그 다음에 based on 앞에 끊어주시고요. 뭐를 토대로 하는 판단? 적절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거. 다시 할게요. 자, 우리의 수학적 명제의 진리의 어떤 지식, 그러니까 수학적인 명제에 대한 이 지식은 결국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까 뒤에서 뭐라고 그랬죠? 적절한 증거의 판단. 그러니까 적절한 증거가 대시되면, 자, 이 증거를 한번 봐봐. 이래서 수학적인 명제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따라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요. 수학 어떤 명제란 게 딱 정해. 우리 명제는 뭔지 알죠? 참 아니면 거짓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명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명제적인 지식, 뭔가 명시된 지식은 결국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아, 이건 뺄게요. 자, 그래서 그런 증거가 나오는데 어쨌든 this evidence 이런 증거는 includes proofs 증명들을 포함한대요. of the type presented in textbooks.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서 제시된 그러한 어떤 형태의 증명들을 포함을 하는데 but may also involve 또한 포함할지도 모른대요. numerical calculations 수치 계산을 또한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뭐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solved special cases 그 다음에 geometrical pictures 그러니까 수치 계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기하학적 그림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sistency with one's intuition about the field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직관과 일치하는 것들 또 parallels with other fields 다른 어떤 분야와 비슷한 것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어떤 결과 근데 이런 것들이 can be verified 입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들까지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수학적 명제가 적절한 증거를 통해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증거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냥 단순한 계산 그 다음에 어떤 그림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직관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여러분 문제 풀 때 보면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바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직관은 사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직관 그 다음에 다른 분야 어떤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과 비슷한 논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야 과학에도 이런 논리가 있어 그럼 수학도 이런 게 비슷한 논리가 있나 봐 이게 증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예상될 뭔가 입증은 되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것도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은 일단 좀 어렵죠. 어쨌든 이런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계속합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Mathematicians, 수학자들은 try to increase their knowledge, 그들의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is based more, 좀 더 기초를 둔다는 얘기예요. 좀 더 뭐에 upon the variety of independent sources of confirmation than upon logic. 논리보다는 뭔가 independent sources of confirmation 독립된 증거 자료들에 의해서 그것도 the variety니까 여러 가지겠죠 독립된 증거 자료들에 의해서 의해서 더 의존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학적인 어떤 진리 탐구가 아까 얘기했던 논리적 증거, 논리적인 어떤 증거 상황들. 야, 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내 직관도 있고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이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한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도 그 외에 동떨어져 있는 독립된 어떤 자신들만의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증거 자료들, 다른 것들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수학적인 진리 발견은 여러 분야에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다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7번에 들어갈 답은 일단 1번 An apparently logical proof.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논리적인 증명. 2번은 다양한 분석적 접근. 만약에 다양한 분석적 접근이었으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 동원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this evidence 다음에 include 이렇게 얘기한 그걸 갖고 얘기했다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뭐 증거 종류들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가설에 많은 정의들. 이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수학자의 논리적인 어떤 주장. 글쎄요. 그러면 수학자의 논리적인 주장을 어떤 수학자의 예시를 들어가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다양한 실험적인 환경. 그러면 환경이 나와야 되죠. 환경, 이 환경, 저 환경, 뭐 저 멀리 떨어진 환경,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해. 아까 얘기했던 논리적인 것이라든지 뭐 논리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은 내 직관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럴듯해. 그냥 그럴듯한 느낌을 갖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하기에는 과연 그럴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7번은 좀 문제가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이게 수학을 좀 익숙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좀 다툴 수 있는데, 결론은 다시 얘기하면 수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찾아내기가 조금 어렵으나, 설령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뭐예요? 그 어떤 비논리적인 어떤 독립성에 따라서 달려있더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7번까지는 다 했고요. 7번까지는 다 했고, 잠깐만 끊었다가 한 파트만 더 좀 하겠습니다.